때론 솔직하게 또 때론 심도 있게 시장의 상황을 확인해 보고 또 시장의 어떤 업종과 종목들을 주목하고 있는지 전문가의 시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역시 좀 지지부진합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강했던 업종, 뭐, 기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업종이나 종목들이 잘 못 가고 있는데, 이런 쪽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시장이 어렵죠. 이 박스권, 굉장히 얇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외국인이 지금 한 3거래일 연속 좀 큰 규모로 매수를 하면서, 수급 좀 좋아졌나 했더니, 오늘 같은 경우 다시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상당히 좀 부재한 상황에서, 이 메타버스라든지 NFC 관련 종목들 잡자니 많이 올라 있어서 또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럽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종목별로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들 보여주는데 이 최근에는 그래서 이 중소형주 위주로 사실 수급이 조금 더 좋은 편이지만 매매 속도가 굉장히 좀 빠릅니다.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매매에 웬만큼 자신 있는 분 아니면 쉽사리 접근하기는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나마도 조금 이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그리고 많이 좀 하락한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매매에 자신 있다라면 중소형주 위주로 좀 짧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라면은 실적이 그래도 살아있는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위주로 대형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그래서 좀 철강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결론부터 말하면 철강 업종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현재는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년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한 2, 3개월 전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실적에 대한 뚜껑을 열어보니 2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3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 4분기 실적도 뭐 거의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반도체랑 사실 좀 비슷하죠. 내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철강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철강 같은 경우는 우선 이 중국에 있어 중국의 그런 모멘텀이 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 하반기부터 중국에 대한 수요 모멘텀이 둔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철강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하지만 중국에 대한 철강 소비는 줄어들었지만 미국과 EU 쪽에 있어서의 소비는 살아나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21년 15.4%, 22년도에는 5.6%, 그리고 EU는 21년도는 12.7%, 22년도는 5.5% 성장이 예상되고요. 국내도 10% 가까운 그런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중국은 감소했지만 전 세계 철강 수요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중국은 생산을 지속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국내 산업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규제들 때문에 중국 철강은 전체적으로 생산이 통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철강 수출이 제한적으로 나올 것으로 철강 수출에 대한 제한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국내 업체들 지금 전 세계 철강 수요가 중국은 줄어들었지만 다른 글로벌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국내 수요도 늘어나고 있을 때 수요가 사실은 감소했을 때 수입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티가 별로 안 나는데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이 줄었다 그러면 티가 많이 나거든요. 이 최근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철강 부족도 3천만 톤 이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2년에도 이런 철강 부족은 지속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이 공급에 대한 수요 상당히 좀 타이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원재료 가격도 좀 더 봐야 되는데요. 원재료 가격 같은 경우는 중국이 대규모 감산으로 인해서 철강석 가격은 급락을 했습니다. 철강석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원재료 가격 많이 떨어졌느냐라고 봤을 때 꼭 그렇지만 않거든요. 원재료 가격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이 원료탄과 철강석인데 철강석 가격은 급락했지만 원료탄 가격은 이 최근에 몇 개월 사이에 약 한 4배 정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료탄 가격은 급등하고 철강석 가격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고요.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격 스프레드를 봐야 되는데 가격 스프레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판매 가격 대비 원재료 가격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한마디로 그 마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말하는데 이 마진 스프레드가
이 2022년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하락을 했던 거거든요. 마진 스프레드가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기울기 자체는 상당히 완만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과하게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견조한 전방 산업 수요로 인해서 마진 스프레드의 하방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철강업종은 빠지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죠. PBR이 상당히 싸다. 0.5배 이하로 되어 있죠, 대부분이. 그리고 이 배당 매력도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 봤을 때는 철강업종 대부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소폭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급적으로도 부담이 좀 덜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들어가 볼 만하다,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철강주들을 좀 길게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 앞으로 추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